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세상은 주식은 잘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인물 네. 한 명 때문에 트럼프 2.0의 시대에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가 간밤에 나왔는데요. 스캇 베센트 어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미국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미국 경제 컨트롤타워 우리나라의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자, 이 스캇 베센트가 좋아요. 가령 지금 네. 트럼프의 폭주를 막아줄 것이다. 관세 폭탄도 이분이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걸 있어서 재정도 국채 많이 안 찍는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이렇게 되니까 간밤에 금리가 그냥 뚝 떨어졌죠. 네. 달러 약세됐죠. 다운은 최고치 같고 이게 우리 국장에서는 최고의 그렇죠. 아주 좋은 조합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철재님 씨께서 네. 더 이상 뭐 첨언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브리핑을 네. 잘해 주셔가지고 간밤에 이제 미국장의 뭐 가장 핵심은 그냥 스캇 베센트였어요. 이분이 어쨌든 월가 출신이기도 하고 사실 금융시장에 굉장히 잔뼈가 굵은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제 인선이 끝나고 미국의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도 뭔가 좀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베센트가 사실은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한 좀 보수적인 이제 시각을 이제 얘기를 맞습니다. 좀 하면서 예.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고 금리는 3% 폭락한 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22년 만에 미 국채에 이제 투자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소식이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반대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신흥국 시장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와서 국내 증시가 항상 좋았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본격적인 이제 가격 맞습니다.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내각 인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어제 딱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3%, 코스피가 1%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철저하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 또 국내 경제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좀 많았습니다만 내각을 인선했는데 분명히 거기에 이제 조카들이 있을 거예요. 네. 철저하게 맞아요. 트럼프의 사람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지만 네. 자리에 앉혀놓으면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었거든요.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맞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추천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도 지금 연준 의장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되고 우리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멘텀 또 투자 심리 주식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도 좀 주춤하는 것 같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좀 돈이 돌아올 수 있는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캇 베센트 충성심은 있습니다. 트럼프를 사랑하고 트럼프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이제 자기의 길을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재정 국채 이 긴축입니다. 국채를 더 많이 안 찍는다.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앞서도 제가 언급을 해 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22년 만에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사들였는데요, 여러분. 서학개미 분들한테는 안 좋지만은 워렌 버핏이 채권을 사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 상황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 증시는 웃습니다. K증시는 웃는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자, 스캇 베센트 또 워렌 버핏 기대를 해볼 텐데 준호 매니저 네. 문제는 간밤에도 약간 나왔는데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네. 그의 친구 이제 상무장관으로 갔죠. 그 러트닉 상무장관 요 라인인 네. 약간 지금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오른팔 왼팔 조절하나요? 일단 저도 뭐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확실하고 네, 또 리버 재무장관이 네. 이제 임명되면서 실적으로 좀 뉴욕 증시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것도 네. 우리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지난번에 이제 애플을 상당 부분 매도를 맞아요. 하고 현금 확보를 네. 해서 그걸 어디에다가 이제 매수를 할까라고 했었었는데 이번에 채권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네. 결국에 이제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에는 찬성을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이제 급증하는 거는 못 본다. 맞습니다. 점진적인 네.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 어떤 상승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일단 국내 증시는 이제 어제 먼저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거의 3%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어떤 특정 섹터의 수급 쏠림도 아니고 사실 골고루 전 섹터 전업종이 발말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제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국내 증시도 맞아요. 어느 정도 네. 확실한 바닥은 확인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히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어떤 관계 또 실적으로 첨단 산업 규제 완화와 또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역할인 거고 또 그리고 스컴베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재정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실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는 호재고 또 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IRA가 이제 폐지가 된다고 네. 하더라도 우리 길 간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혜택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리비아는 13% 급등했는데 네. 테슬라는 제외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서 테슬라가 4% 정도 하락이 나아졌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한 4% 정도 급락 나아졌지만 그 외 전반적인 이제 그동안 시장 대비 좀 조정 흐름이 나아졌던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골고루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상승 마감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그 흐름이 고스란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의 어떤 이제 강한 반등 이후에 좀 추가적인 반등 흐름도 오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캘리포니아가 예. 네. 뭐 전통적으로 좀 민주당의 좀 그렇죠.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네. 재밌는 게 또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 이번에 대선 후보였던 해리스 후보가 2년 있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한대요? 출마하고 네. 네. 다시 이제 대선을 노려보겠다. 차기. 네, 이런 기사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갑자기 간밤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네. 상당히 좀 미국 정가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네.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은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그동안에 너무 또 승승장구하면 사람도 그렇고 네. 네, 흐름도 그렇고 좀 쉬어가야 되겠죠. 또 이렇게 반발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티 머스크 캘리포니아가 보조금 우리는 주는데 네. 테슬라 너 빼고 다 준다 이렇게 되니까 좀 테슬라도 주춤했고 네. 또 코인도 예, 함께 간밤에 좀 주춤했습니다. 네. 돈들이 좀 아 이제 좀 어디로 갈까? 저는 이제 이머징 마켓 맞습니다. 좀 우리 국장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런 기대감으로 일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 오늘의 일발 장전 어디로 네. 향합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땐 뭐 미국 증시도 지금 키맞추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고 상대적으로 2등주, 3등주들이 굉장히 오늘 강하게 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철저하게 좀 소외됐던 종목들은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AI 솔루션, AI 서비스 기업도 아, 후속주로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솔트룩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사실 이쪽으로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제가 진짜 한 달 내내 그냥 AI 기업들 다 소개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네. 실적에 대한 무거운 짐만 좀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갈목할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솔트룩스는 인터넷 이제 모바일 검색 엔진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예. 기업이었는데 검색 엔진 딱 나오니까 이제 챗GPT가 떠오르실 거예요. 예. 이제 챗GPT와 검색 엔진에 이제 결합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서 정말 좀 자유롭게 예. 헤엄을 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솔트룩스도 그런 가능성을 좀 보면서 이 인공지능 챗GPT 같은 생성형 AI 국내에서 개발한 자체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네. 국내 토종 어떤 생성형 AI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솔트룩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특례로 이제 상장이 좀 된 기업이고 관련된 특허를 70개가 넘게 AI라든지 빅데이터 분야에서 7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기술력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나름대로 좀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제도 제가 더좀비좀 말씀드리면서 네. 결국 B2B, B2G 일단은 이제 투자가 이쪽 부문에서 기업 부문과 그리고 정부 부문 이쪽에서 투자가 먼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되고 인프라가 이제 갖춰지면 B2C 이제 개인 소비자들이 네. 광범위하게 이제 AI를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분명히 좀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예. 이제 기업들이 솔트룩스가 이제 개발한 AI 솔루션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을 많이 이제 차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챗GPT도 한국어 버전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이제 한국어에
기반한 거대 네. 언어 모델을 아직까지는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 거라고 네.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제 차기 인공지능 솔루션 한국 확장 개발 이제 수주한 레퍼런스를 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인천 공항공사라든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이제 주요 기관 기업들을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는데 그 가능성을 올해 이제 3분기에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이제 14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한 18.5억.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매출액은 93%가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네. 22억 적자에서 지금 18억 5천만 원 흑자로 전환된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건 뭐냐면 국내 생성형 AI 이제 도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직도 지금 50%가 넘고요. 네. 실제로 회사 차원에서 아예 금지하고 있다. 제가 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네. 삼성전자는 아마 내부적으로 이거 쓰는 걸 지금 막아놨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생성형 AI. 왜냐하면 이제 그 기술이 유출되거나 보안이죠. 내부 정보가 이제 유출되는 네. 그 보안과 관련된 네. 우려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아직 많이 있고요. 전사적으로 도입한 회사는 16% 정도밖에 안 된다는 네. 거.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기업들이 요 이제 국내 생성형 AI 이제 도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조금 개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3분기 때 이미 이제 실적으로 흑자 전환이 좀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플러스가 찍혔다는 게 의미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흑자네요? 지금 흑자 전환에 네. 성공했다는 건 지난 분기 전 분기하고 비교를 해봐도 전 분기에도 네. 거의 마이너스 40억 가까운 이제 적자였는데 네. 플러스 18억 5천억 정도 이제 흑자가 났다라는 네. 거. 본격적인 이제 AI 매출이 인식이 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체 개발 AI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이 루시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루시아가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사업 기반이 확장되는 좀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동시에 시장을 한국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AI 이제 검색 서비스 구버를 이제 출시했는데 네. 제가 일전에 또 AI 서비스 기업 말씀드리면서 셀바스 AI 말씀드리면서 네. 그 미국의 이제 그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 검색 시스템 요걸 네. 이제 강제적으로 미국 법무부에서 지금 크롬 매각을 지금 크롬. 막 강제하고 네.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물론 이게 진짜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뭐 트럼프 행정부도 들어서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반독점에 대한 이제 규제 때문에 거의 검색 엔진을 이제 구글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요 시장을 이제 파고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솔트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솔트룩스가 혼자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해가지고 점유율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는데 틈새 시장에 이제 공략을 해서 검색 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이제 큰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 엔진에다가 생성형 AI나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또 도입을 하면 이게 폭발적으로 앞으로 이제 커머셜도 다 저는 당연히 이제 이런 흐름으로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상업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인 이제 파급 효과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이 아, 그동안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다 시장을 장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와중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네. 주목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진을 제가 이제 또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더 중요한 건 네. 국내 기업들이 더 빠르게 이제 보급을 할 수 있는 게 챗GPT를 도입해서 쓰는 것보다 이 루시아를 도입했을 때 최소 비용이 거의 챗GPT 대비하면 40%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기능적으로 네. 봤을 땐 한국어에서는 루시아가 훨씬 더 강점을 좀 보이는데 네. 비용은 40% 정도 수준이니까 아까 도입을 꺼려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네. 시켜드렸잖아요.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 일단 요거 한번 해볼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루시아가 훨씬 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인터넷 전문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B2B 생성형 AI 시장의 최고 수혜주로 또 솔트룩스를 꼽을 정도로 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최근에 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도 이제 이런 흐름에 화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도 역시나 올해 1년 내내 단 한 번의 뭐 뚜렷한 상승 없이 계속 내리막길만 걸었었던 예. 이제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8월, 9월 달에 정말 혹독한 이제 저점 12,000원대 이제 저점을 좀
형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좀 하고 네, 있는 모습이 네.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지금 반토막 이상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겨우 상승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초입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당분간 이 AI 서비스나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 내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나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이제 관심이 계속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종가 24,6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3만 원 조금 아래 29,000원 정도. 올해 이제 연초에 35,000원까지 갔다가 3월 달에 3만 원을 한번 뚫은 적이 있어요. 네. 그 뒤로는 한 번도 지금 3만 원 자리를 못 갔거든요. 29,00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 설정을 좀 해보고요. 손절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한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오늘 종목은 솔트룩스. 소금과 빛 이렇게 하면 이제 솔트리쿨을 딱 잘 외우게 되더라고요. 네. 예. 계속해서 영민 매니저는 AI 솔루션 쪽으로 이제 일발을 공략하고 있고요. 한국판 챗GPT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용 쪽으로 파니까 이게 이제 돈은 되죠. 그렇죠. 우리는 돈 안 쓰지만은 네. 자,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챗GPT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챗GPT 사용해 보면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이제 한국어를 습득하다 보니까 네, 얘가 맞습니다. 영어 쪽에는 강해도 네. 저 거짓말을 태연하게 많이 하는데 자 루시아인가요 우리는? 네, 네. 루시아. 야, 솔트룩스 우리 한국형의 챗GPT를 또 한번 훌륭하게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솔트룩스에 붙이는 종목.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PC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AI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지난번에 이스소프트라는 기업을 주셨죠?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 아레아 한글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 요 기업도 이제 AI와 이제 클라우드 쪽에 사업에 좀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최근에 자유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네. 인스페이스라고 원래 이제 우주 항공 드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2020년도에 9월 달에 이제 한컴 그룹에서 인스페이스를 인수하면서 한컴 인스페이스로 이제 사명 이 변경이 되었고 예. 또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스펙스 X의 또 세종 2호 또 3호를 같이 이제 그 통해서 이제 발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대감도 살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한컴 인스페이스를 좀 상장을 추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5년도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또 이제 한컴 인스페이스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IPO 추진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세종 2, 3호기 발사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주 항공 관련된 모멘텀도 살아 있고요. 거기다가 네.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한국과 컴퓨터는 AI와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한국과 컴퓨터가 올해 다시 한번 이 AI 솔루션 기업들의 상승을 다시 한번 견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살짝 조정 흐름이 나아졌던 것도 지난번에 스타쉽이 6차 시험 발사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예. 다시 한번 그 발사체가 다시 한번 재활용, 안착하는 그 회수하는 과정에서 예. 직계로 안착한 게 아니라 예. 약간의 지금 문제가 생겼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또 안전상의 문제로 이제 멕시코 해안으로 이제 떨궜던 건데 사실상 이제 안착하려면 안착할 수 있었던 건데 약간의 조금만 리스크가 있어도 큰일 그렇죠.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적으로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운행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거지 그 발사체로 다시 그 회수하는 거는 물론 그까지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네, 그거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6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그 운행을 했다라는 거. 1차부터 4차까지는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네. 5차에선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그 집게팔에도 안착을 제대로 했는데 네. 6차에서만 네, 그 다시 한번 회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던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주 항공 관련된 규제를 다시 안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추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머스크가 담당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는 한국과 컴퓨터의 네.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요. 네. 한국과 컴퓨터를 한번 탑픽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이름이 한컴 인스페이스. 인스페이스입니다. 네. 한컴 인스페이스고요. 자 준호 매니저가 밀고 있는 자유로의 네. 자가 자율주행, 네, 맞습니다. 유가 유주항공, 네. 그 유주항공인 우주항공에 있는 한글 네. 컴퓨터. 클라우드로 한컴 가는데 자회사 우주항공 두 개로 발을 담그네요. 계열사 네. 맞습니다. 계열사로 네. 두 개. 한컴은 또 그 우주항공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리뷰로 갈 텐데 저희가 리뷰가 조선과 오늘 AI 솔루션이거든요. 그냥 AI 솔루션을 한꺼번에 털고 네. 조선을 또 털고 이제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하고 루닛 뭐 네. 그 결이 같으니까 같이 루닛을 네. 어제 제가 딱 리뷰를 해드렸어요. 네. 어제가 오히려 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게 크게 보면 그냥 이제 N자형 파동 만들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왜 이제 의료 AI나 AI 솔루션 기업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이거야말로
가장 명확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감세와 규제 완화 이 모든 걸 이제 수혜로 정책적으로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미국 시장 진출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에 단연 이제 탑픽 종목이 이제 루닛이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어저께 그냥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23% 급등을 해가지고 50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이게 요 정도로 장대 한봉 맞고 떨어지면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음봉을 덮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거고 거래량도 굉장히 좀 크게 예.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추세를 한 방에 이제 좀 들어올려 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루닛은 상승 추세가 이제 그대로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긍정적인 얘기들이 뭐 워낙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루닛은 임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같이 폐암 이제 조기 진단과 관련된 시장도 이제 진출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추세를 확실하게 좀 회복을 좀 시켜놨고 물론 뭐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조금 쉬었다 가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2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정도 이제 잡아놓고 지금도 벌써 뭐 60%가 넘는 수익이 좀 나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7만 5천 원 정도까지 상방을 좀 열어놓고 루닛뿐만 아니라 뭐 딥노이드, JLK, 뷰노 이런 종목들도 네. 거의 같은 스토리예요. 미국 시장 진출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료 AI 기업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셀바스 AI라는 AI죠. 기업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와 관련된 제품 서비스 요것만 가지고 연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셀바스 AI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클라우드 기업들을 빼고 나면 셀바스 AI가 거의 유일하다. 그 정도로 지금 AI와 관련해서 빠르게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다. 어저께 셀바스 AI도 장중에 거의 14% 급등했고 시간의 시장에서도 5%가 더 올랐어요. 물론 뭐 시간의 시장에서 5% 더 오른 건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을 보고 이제 네. 좀 매수를 시간의 시장이 예. 좀 강하게 한 것 같아요. 기관 예. 외국인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좀 사고 있다 보니까 예. 주가도 아직까지 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루닛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솔트룩스도 그렇고 뭐 셀바스 거의 고점 대비하면 반 토막 뭐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 가격적으로는 뭐 접근하기가 크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뭐 15% 가까이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 조금 상승 출발을 하고 나면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는 또 메디아나라고 하는 또 의료 AI 기업까지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냥 철저히 AI 쪽으로 지금 구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셀바스 AI도 추가적인 이제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감세와 규제 완화 네. 뭐 이런 트렌드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철저하게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 낙폭과대에 대한 매력이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나 의료 AI 그리고 AI 솔루션 기업들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 리뷰로 가보도록 할 텐데 조선업종 네. 쪽으로 가볼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우리 걸 K반도체 때린다. 네. 마이크론 있잖아요. 네. 근데 대항마들이 있는데 조선은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니면 중국밖에 없어가지고 때릴 수가 없는 업종이 우리나라의 조선주다.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트럼프가 좀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구애를 한 거고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스의 시대 돌아옵니다. 이래저래 조선 주가까지도 좋은데 네. HD 현대중공업 또 한국카본까지도 함께 리뷰를 가볼까요? 네 일단 그 하나오션 후속주로 제가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렸던 예. 거고 일단 조선주들이 어제 조금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일단 지금 호주에서 호위암 수주전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고배를 마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오션과 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예. 각각 따로따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뉴스도 이제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네.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정부와 또 그래 네. 기업들이 원팀으로 또 우리가 이제 뭐 원전에서 이제 팀코리아처럼 네. 원팀으로 출전을 해서 이제 수주를 따냈는데 우리마저 수주를 못 내놨던 이유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ATD 현대중공업에 일단 이제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이제 소송을 걸었었었고 또 그리고 ATD 현대중공업은 하나오션의 명예 훼손 이유로 이제 고소를 했었었는데 네. 이 부분을 최근에 이제 취하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ATD 현대중공업과 이제 하나오션 간에 어떤 원팀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근데 사실 네. AT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간에 많은 부분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MRO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수주를 따내는 부분에서도 경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LNG 수주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다가 최근에 캐나다 잠수정 관련해서도 같이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그 맞고소를 하면서 네. 서로의 어떤 이제 감정 싸움이 더 극에 달했었는데 그거를 서로 취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원팀 코리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수주에 대한 특히 MRO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최근에 조선업황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트럼프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화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맞아요. 요청했던 게 네. 아무래도 MRO 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제 MRO 관련해서 수주를 제일 먼저 따냈던 HD 현대 중공업과 또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 이 두 기업은 우리가 조선 섹터 내에서도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도 주가도 하나오션과 HD 현대 중공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 신고가 행진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일단 중심은 HD 현대 중공업과 그리고 그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 외에 이제 기자재 기업들인 뭐 일승이라든지 또 방금 소개해드렸던 본행제 기업인 그리고 네.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부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XTX 엔진이라든지 또 그리고 네. 한국카본 같은 본행제 기업들도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 조선업황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아까 동성화인태가 마찬가지로 이 두 기업이 이 본행제 사업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한국카본과 이제 우리 일승 같은 아까 LNG 재기와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맞아요. 기업들도 우리가 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면은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의 쪽에 이제 정기선 부회장이 만나서 직접 만나서 화해를 네, 했고 맞습니다. 고소 취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주 군함 입찰은 날려버린 거고요. 네. 남아있는 게 주노 매니저 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게 70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한 원팀으로 가야 되죠. 원팀으로 그렇죠. 가면 무조건 따내는 거죠. 왜냐면은 네. 이제 캐나다에서도 실질적으로 방문한 데가 딱 네. HD 현대 중공업과 하나오션 이 두 곳만 딱 이제 본사를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두 곳에서 계속해서 이런 경쟁 구도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한 곳에서는 뭐 따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솔직히 유리하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개가 원팀으로 같이 간다고 했을 때는 캐나다 잠수정이라도 수준은 네. 당연히 따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카본 HD 현대중공업 네. 같고요. 영민 매니저 네. 한화 엔진을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좀 아쉬운데요. 둘이 좀 해서 호주 맞아요. 것도 좀 따고 마지막이 그래도 캐나다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70조짜리 여기는 꼭 좀 쾌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연결되는 이슈인데 제가 생각했을 땐 또 이게 약간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네. 정부나 뭐 어디서 중간에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네. 선을 좀 대가지고 이렇게 화해를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쨌든 프로젝트 규모로 봤을 때는 캐나다 이제 잠수정 사업이 훨씬 더 큰 규모이기 찐이죠. 때문에 이게 네.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놓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괜히 이제 우리 기업들끼리 집안 싸움 하다가 네. 수주를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도 시점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됐다라는 건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네. 일이고 준호 매니저님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들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투톱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 하나오션의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네. 하나엔진. 네. 이번 주에 특히나 뭐 성강밴드라든지 하나엔진 이런 좀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네.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 어저께 성강밴드도 보시면 물론 윗골이 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만 월요일 뭐 어저께도 주가가 12% 정도 급등했고 지난주에 특히나 뭐 2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대환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렇게 이제 기자재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오른 적이 네.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저께 성강밴드는 굉장히 시세가 좀 강했었거든요. 이틀 동안에 주가는 여전히 이제 좀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굉장히 좀 강한 시세로 시세 분출이 좀 됐고 네. 하나엔진은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게 2010년대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가를 요번에 뚫은 겁니다. 무려 1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조선업이 그만큼 호황이고 그중에서도 지금 하나 오션과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엔진 요 패밀리들이 네. 뭔가 이제 MRO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도 굉장한 이제 관심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 엔진도 어저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네. 신고가 랠리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고 목표가를 이제 조금 더 올려서 한 2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화 엔진, 특히 한화 엔진은 이중 연료라고 하죠. 듀얼 퓨엘, 이 친환경이랑 기름이랑 네. 가스, LNG랑 섞어서 만드는 그 기술력이 있는데 저희가 포트를 늘 짜드리지 않습니까? HD 현대중공업을 일단 넣고 네. 한화 오션을 넣고요. 네. 밑에 단에 그럼 기자재로는 뭘 성광 뭘로 갑니까? 뭐 본행제 카본?
한화 시스템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유주항공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유주항공도 있고요. 방산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네. 실질적으로 하나 조선에 네,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같이 이제 필리조선을 네, 인수를 네, 했기 때문에, 네, 필리조선을 인수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한번 네.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뭘로요? 저는 뭐 하나 엔진, 뭐 오늘 리뷰해드렸다시피 네. 어차피. 한 패밀리잖아요. 하나 그룹이 저는 뭐 MRO 쪽에서도 저는 굉장한 들어가니까.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어찌 보면 김승현 회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이제 회장으로 컴백을 한 것도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저는 하나 엔진을 기자재 종목 중에서는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HD에서는 약간 좀 슬퍼하겠지만 HD 현대중공업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고 하나 쪽으로 갔고요. 아, 초록지구밤님이 어제 하나솔루션 거래량이 많았는데 이슈가 있었나요? 태양광 풍력도 과대납포 단계만 등으로 봐야겠죠. 자, 오늘 간밤에 보면은 신재생이 미국 증시에서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금리가 확실히 떨어지니까 그렇죠. 태양광 풍력이 갔고 어제 하나솔루션도 이 국장이 좀 빠른가요? 이미 태양광 풍력 쪽에 뭔가를 한번 봤기 때문에 갔다가 좀 이렇게 멈칫하고 오늘 한 번 더 네. 확인하려는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신재생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네. 뭐 미국 증시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이 좀 쉬고 예. 오히려 이제 해리스 또 다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 나온다니까요.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또 괜히 예.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좀 기술적인 반응을 한 거. 그러니까 네. 키 맞추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거의 3주 동안에 네. 주가가 굉장히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단기 반등 정도 하는 흐름이다. 뭐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때 이후에는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주가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것 네. 자체가 또 재료가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약간의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된다. 뭐 네.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하나솔루션 보면은 거래도 무자비하게 터졌잖아요. 그다음 윗꼬리도 달았고 오늘이 윗꼬리 위에서 놀아야 이게 이제 윗꼬리 인정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요. 그렇죠. 네. 윗꼬리 위를 여기를 제쳐서 가줘야 살아 있는데. 준호 매니저 지금 네. 간밤에 진짜 캘리포니아 이슈입니다. 네. 태양광 풍력 나름 좀 힘냈어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네. 일단 뭐 저는 근데 단기적인 좀 반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은 끝났고 다시 한번 해리스 수혜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초입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다. 그래서 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렇죠. 딱 김영희 매니저 말대로 딱 진짜 그 키 맞추기 네, 일환으로 그동안 이제 낙폭과대 섹터들이 좀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지 않았나. 그래서 전이 같은 경우도 2000원지 국내 기업들도 좀 강하게 상승을 나와주면서 원래는 이제 알테오젠이 강했던 날은 2000원지 섹터와 반도체 섹터가 같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도 강했지만 2000원지 섹터도 에코프로 그룹주, 그렇죠. 포스코 네. 그룹주 네. 같이 네.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시장 상승을 크게 견인했다라는 거는 우리 국내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올해 상승률 문의에서 이제 하락률 3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3이고요. 심지어 방글라데시보다 우리 증시가 하락이 더 컸더라고요. 우리 밑에 있나요? 코스닥 밑에? 네, 코스닥 있어요? 한참 밑에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졌어요. 우리 밑에가 네. 있다. 우리 밑에가 아니에요? 두 나라가 있는데 네. 네.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나라들. 방글라데시가 네. 우리보다 잘한다. 우리보다 잘했고요. 네. 방글라데시 우리보다 더 높았었고. 저희 무시하는 건 아니고. 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표 기업들이 실적도 잘 나왔고 금투세 폐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신저가를 기록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제의 어떤 본격적인 반발 매수에 그동안 낙폭과대 세트였던 신재생에너지까지도 같이 네. 반응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초록지구맘님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떨어지는 날 신재생. 네, 그렇죠. 이건 거의 공식처럼 맞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떨어지는 날 태양광 풍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준호 매니저의 일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이어서 네. 일단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이 돼서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오늘 야수의 심장인데요? 맞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이 딱 10만 달러 고지에 거의 다 온 상태에서 네. 거기서 이제 약간의 차이 매물이 네. 출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한 4% 내외의 조정세가 예. 나와줬고 코인베이스
종목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나왔었는데 저는 결국에 연내 안에 그래도 10만 달러 고지를 한 번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그 상징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요. 오히려 오늘같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싸게 또 안정적으로 매수하는 어떤 이제 맥점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시총 이제 4위라고 암호화폐 시총 4위라고 볼 수 있는 솔라나도 지금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있고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제 코인 가격이 한 1코인당 한 260달러 내외인데요. 이게 만약에 ETF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전망하는 게 한 420달러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솔라나 ETF 승인이 사실상 이제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디지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 그 코인을 사실상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코인을 다시 매수를 했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 5만 천여 개를 또 추가로 또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벌써 갖고 있는 코인 개수가 지금 이제 38만 개, 6천 개로 좀 불어났다. 그거 거의 한 50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코인이 늘어난 상태인데 주가가 지금 거의 시총이 100조가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열 구간이다 보니까 또 이제 6배 올랐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똑똑한 서학개미들은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인버스를 걸고 있어요. 두 배, 세 배짜리 인버스를 걸고 있다. 너무 똑똑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 셀리는 B2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족족 지금 비트코인을 지난주에도 또 이번주에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했을 때도 한번 크게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사명만 보면은 약간 좀 개별주 같은데요. 네. 효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효성그룹의 블록체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고 뭐 피주 사업, 뭐 모바일 상품권과 전자결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인데 이게 암호화폐 관련 종목으로 왜 묶이냐면 네. 암호화폐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니트리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손쉽게 다 결제 수단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불장이 시작됐고 코인 가격이 급등한다고 했을 때 더욱더 교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머니트리 플랫폼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 STO 관련된 사업을 지금 본격 시작을 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토큰 STO 관련해서 법제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와졌고 내일 모레 28일 날 STO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STO 관련해서 이제 법제화가 속도가 난다고 했을 때 STO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좀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TO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해서 일면 조각 투자를 하는 일종의 어떤 금융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미술품이라든지 부동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각조각 내서 맞아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항공 기 엔진 그리고 핵심 장비를 리스에 대한 네, STO를 발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차지윤과 같이 협력해서 충전소 설치 장소와 설비에 대한 STO도 발행을 한 이력이 있는 그래서 STO 쪽에 좀 최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그리고 STO 법제화에 있어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좀 갤럭시아 머니트리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자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벌어들인 돈을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제 토큰으로 결제하는 플랫폼을 갖고 네, 있는 이제 그런 회사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토큰이야말로 진짜 코인의 끝판왕입니다. 토큰이 되면 이제 코인은 우리 생활로 들어오는 왜냐하면 이제 토큰이란 거는 확실한 담보를 잡고 뭐 땅이라든가 네. 그림이라든가 그거 가치를 쪼개가지고 코인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뭐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법제화하면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올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8,400원 정도 수준으로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고 네.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 때였던 1,5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7,150원 라인 때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밤에 코인 시장이 조금 위축됐습니다. 네. 테슬라도 뭐 일론 머스크도 위축됐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좀 네, 받아서 맞습니다. 가는 또 그런 대응 전략 해주셨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부치기 종목은요? 네, 이게 항상 이제 시세가 좀 폭주를 하다 보면 네. 좀 견제하는 네. 쪽도 있고 네. 그 견제와 균형 네. 뭐 그런 게 또 우리 자본시장의 또 네. 묘미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이제 약간 좀 쉬어가고 오히려 대신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 김재현 매니저님 지금 설명 잘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변수가 두 가지라고 보이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과세의 문제. 우리?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이게 과세의 문제가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가 좀 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규제와 관련된 부분. 이게 시세 조정과 관련된 이제 네. 또 불확실성들이 조금 제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앞으로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좀 불확실성.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STO 저도 이제 관련주로 하나 좀 붙이기를 네. 해보면 핑거라는 종목. 요것도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예. STO 수혜주거든요.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이 그 STO라도 빨리 좀 법제화를 해가지고 네. 이게 공식된 시장으로 빨리 좀 끌어들여야 이제 가상화폐 시장 중국하고 지금 미국한테 다 뺏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만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핑거. 오히려 STO 네. 쪽에서는 핑거 같은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핑거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부치기 종목까지 달려왔습니다.